오늘의 여행지는 사시사철 언제 떠나도 좋은 곳, 소박한 시골 정취와 함께 섬진강의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왔는데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바로 곡성입니다. 벽화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오늘은 곡성에 왔는데 지금 이곳이 금의 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을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매력이 가득한 마을인 것 같은데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것이 가득한데요. 물론 딸기도 곳곳에 있지만 이것이 곳곳에 눈을 돌릴 때마다 가득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뭘까요? 네. 그 정체는 바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멜론입니다. 멜론 그네. 우와. 멜론 그네까지 있더라고요.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노란색이구나. 저 멜론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네처럼 곳곳에 아기자기한 멜론 매력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이 이 마을에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타고 있는 그네도 멜론이고요. 벽화도 다 멜론이에요. 우와. 여기가 곡성 멜론 마을이라고 하는데 멜론이 그만큼 유명한가 봐요. 맛있고 달콤한 멜론. 아, 오늘 뭔가 여행도 달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곡성 기차 마을은 많이 왔는데 곡성 멜론 마을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오늘 얼마나 달콤한 여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멜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농촌 체험 관광. 그래서 저도 멜론 총캉스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하는 곳인가요? 어떤 곳일까요? 카페였어요. 카페. 카페요? 와, 근데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오, 지금 여기도 멜론이 가득한데요? 오, 진짠가? 지금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지금 안쪽에도 멜론이 가득하고 여기 진짜 그냥 멜론 카페인데요?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멜론 천국. 네, 이곳에 멜론이 왜 그렇게 유명한 걸까요? 아, 멜론이 이제 곡성에서는 1982년도부터 저희 멜론을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한 20년 정도에 경북으로 이제 출하가 돼서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곡성 멜론만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곡성은 이제 아까 마을을 둘러보셨겠지만 네. 여기가 이제 분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높다 보니까 멜론 당도하고 그리고 이제 곡성은 이제 머스크 멜론이라는 멜론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 향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가 또 크고요. 그래서 곡성 멜론 예전부터 이렇게 유명해 왔었습니다. 곡성의 자부심이자 명물 멜론을 직접 또 눈으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와, 오, 신기해. 줄기도 엄청 크고 저 멜론 하우스 처음 봐요. 멜론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와. 줄기가 한 솔씩 키만하네요. 그렇죠. 엄청 크더라고요. 귀여워, 지금. 네. 보이세요? 제 주먹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가. 아직 아기 멜론이에요. 이렇게 큰 멜론이 되는 거구나. 토마토가 지금 이게 됐고요. 네. 저는 호박 같다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애호박. 이게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막 벌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육묘를 정식한 지 한 45일 정도? 네. 오, 45일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가 네. 금방 열리네요. 네. 멜론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인가 봐요. 네, 지금 이제 막 수정해가지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한 2주 만에 어린 아이 얼굴만큼 그렇게 커집니다. 네. 한 차례 수확을 끝내고 또 다른 체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우와. 이번에는 또 다른 하우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크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멜론이에요. 네. 왜 우리 수박은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보고 사잖아요. 네. 또 멜론도 좀 당도가 더 높은 멜론을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네트라고 하거든요. 그물 네. 모양이 촘촘한 멜론이. 네. 저거 알아둬야겠어요. 네, 당도가 꿀팁. 오른 멜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지를 보셔야 돼요. 네. 네, 꼭지 여기에 줄기가 있고 꼭지까지 올라와 있는 멜론들이 예, 당도가 오른 멜론인데 이게 아직 수확 시기가 아직 안 된 멜론이긴 하지만 이쪽에 보면 이게 좀 맨질맨질 하잖아요. 네, 올라와 네. 있네요. 진짜. 예, 근데 얘는 좀 빨리 커서 얘는 이제 네트가 여기
줄기까지 올라와 있는 멜론이. 오, 예, 예.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 저 마트에서 멜론 살 때 그냥 뭐 맛있겠지, 네. 아유 뭐 달겠지 하고 샀는데 실망한 적 많이 있거든요. 네, 아, 이제는 이 그물망을 봐야겠네요. 네. 꼭지 줄기와. 하우스 네. 투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멜론을 활용한 맛있는 체험을 진행해봤는데요. 바로 쫄깃하고 달콤한 멜론 찹쌀떡 만들기입니다. 와. 멜론 찹쌀떡 처음 보시죠? 딸기 찹쌀떡은 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둥글둥글하게 잘 만드셨는데요. 예쁘죠? 네. 원래 이게 예쁜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예쁘고 둥글둥글 예쁘게 잘한다고.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네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만드는 체험을 생각하신 거예요? 농가분들 소득도 증대되고 관광산업을 네. 좀 해보고 좀 브랜드, 곡성멜론 브랜드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2016년도부터 네, 6차 산업을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짜잔, 어떤가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게 보였는데요. 다양한 멜론 음료와 함께 즐겨봤습니다. 초록색이야. 멜론 덕후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천국이에요, 저곳이. 맛있다. 근데 왜 좀 안 가지고? 혼자만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제가 만들어서 또 혼자 먹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멜론 하나로 주스부터 에이드 다양한 음료까지 먹을 수 있고 또 아까 직접 만들었던 멜론 찹쌀떡까지 함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단순히 멜론을 보고 맛보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추억 쌓으러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곡성 너무 좋다. 멜론 찹쌀떡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곡성의 또 다른 명물, 다른 건 몰라도 기차는 또 한번 꼭 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와, 우와, 이거 만화 속에서 보던 그 기차인데요? 오, 지금 국내 유일한 증기기관차래요. 우와. 이게 그냥 전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티켓을 예매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관광 기차입니다. 아, 실제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네, 운행을 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는 1999년도 전라선이 신선으로 옮긴 후에 이 구설로를 다니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관광열차로 만들어놓은 열차입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차는 낭만의 섬진강 예철길 달리면서 와. 추억을 실현하려는 증기기관차예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동심의 세계로, 어른들은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열차입니다. 네, 실제 증기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차에 몸을 싣는 것만으로도 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느낌이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네요. 그 안에 기차 앱이 없어가지고 기차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열차에 올라와 봤습니다. 두근두근. 와. 드디어 타시나요? 네. 와. 내부는 아니 엄청 쾌적하더라고요. 넓고 쾌적한데요? 와. 약간 나무 틀로 근데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약간 고즈넉한 느낌도 들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네. 있어요. 깔끔하네요. 네. 앉아가지고 무척 기차만 시원해요 무엇보다. 재밌겠다. 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들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귀여운 꼬마 승객들. 저만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탈 수 있어요, 친구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기차 안이 시끌시끌했겠네요. 뿌뿌, 힘차게 뿜어내는 기적 소리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너무 정겹더라고요. 이게 기차가 약간 그 덜컹덜컹 거리니까 진짜 왜 옛날 기차 타는 느낌 들어요. 와. 약간 요즘은 사실 기차를 타도 흔들림이 거의 없잖아요. 잔잔하게 가는데 이건 약간 그 기차길을 가면서 덜컹덜컹 거리기도 하고 좀 천천히 갔다가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이러니까 뭔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섬진강 뷰는 덤이고요. 아날로그 감성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간식차. 간식이 빠질 수가 없죠. 진짜 예전에 보던 그 간식차다. 간식 있어요. 계란 있어요. 예. 와. 지금은 없어요.
자, 대한민국에도 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되게 곡성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러지요. 저만 유일하게 나 혼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장도 옛날 우리 아버지 때 교련복을 입고 있고 추억 뿜뿜 기차에서 옛날에 먹었던 그 추억의 간식들이잖아요. 예.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다들 기억하시죠? 추억식 이동식 매점. 아 오랜만에 기차에서 간식도 즐기고 낭만까지 함께 즐겨봤습니다. 춤도 알려주셨어요. 섬진강을 좀 더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 그렇다면 바로 이걸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레일바이크입니다. 약간 사방이 다 뚫린 기차 탄 느낌이에요. 기찻길인데 앞이 다 뚫려 있어. 와. 우와. 여기 들으니까 약간 그 섬진강 물소리가 들려요, 지금. 와. 너무 좋다. 안녕.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가까이서 섬진강의 장쾌한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와. 가는 길목에 나무들이 엄청 많아서 그늘길이에요, 그늘길. 와. 자연을 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내 속도에 맞춰서 섬진강을 마음껏 품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바야흐로 기차 타고 놀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곡성 기차 마을에 오셔서요. 증기 기관차도 타고 또 레일 바이크까지 타보시고요. 또 멋이 중헌디 멜론이 중헌지 이 곡성의 대표 과일 멜론의 맛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달콤한 멜론의 맛부터 느림의 미학까지 지역 명물 따라 떠나는 감성 충만 여행. 곡성의 매력에 제대로 현혹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당장 곡성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